오늘장 마감을 뒤로 하고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알려주시죠. 네,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미디어나 콘텐츠, 엔터 같은 인플레이션 해체할 수 있는 섹터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많은 그 주변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훈복쇼라든지 뭐 인기 있는 뭐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적인 부분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엔터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YG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에 대한 컴백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8월에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면서 그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곡 음반 판매량만 150만 장 이상 판매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특히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백 후에 월드 투어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북미나 유럽, 아시아 지역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티켓 단가라든지 개런티 그리고 티켓 투어 규모 자체만 하더라도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주요 아티스트가 뭐 블랙핑크 외에도 다양하게 활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트레저나 위너, 아이콘도 국내 콘서트라든지 해외 콘서트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면 MD라든지 굿즈 상품군들 같은 부가적인 수익 상품군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YG엔터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은 다른 엔터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7천 원을 제시를 하는데 박스권 윗라인대 부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 라인 제시하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엔터주나 뭐 콘텐츠 쪽으로 보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도 YG 엔터테인먼트를 내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탄탄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바탕으로 좀 본업을 잘하고 있는 엔터사다 이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죠. 긍정적인 의견 함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게요. 박정식 대표님. 네, 서린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연구 개발 생산 관련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뭐 다양한 시약, 기자재, 그리고 생산 원재료,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 확장세에 따라서 mRNA 백신 관련주로 엮여서 좀 강력한 상승력을 단기적으로 일으킨 그런 종목인데요. 하지만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테마적 그리고 수급적으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조금 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300원 자리 차트를 보시면 대략 120선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 이제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시세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손절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최근에 좀 하락한 1차 폭인 23.6% 구간인 18,000원 구간까지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근접 라인 17,50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뭐 강력한 시세를 만들 수도 있지만 현재는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테마도 빠르게 순환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짧게 가격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 좀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죠. 6거래일 오늘까지로 봤을 때 거의 40% 이상 좀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계속해서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2%대 상승률로 오늘 마감이 됐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한 종목 짧게 더 좀 볼게요. 김심 팀장님,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ST팜이라는 바이오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도 묶여 있긴 하지만 그 외로도 실적적인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올리고액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리고의 캐파 증설로 인한 그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설하게 된다면 뭐 생산량 2몰에서 6몰로 그 3배 정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도 크게 기대가 되는데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대장암 경공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임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된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2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ST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1.6%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종목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는 의견도 같이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